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역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이론 부가세 학습 가이드고요. 학습 가이드라는 것은 전산위기 1급과 내용이 동일해서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과세 대상이고요. 전산위기 1급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산세무 2급에도 중복으로 적용되는 시험 범위고 그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좀 순차적으로 보겠습니다. 교재는 166에서 1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가세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할 때 과세하죠. 근데 재화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무채물로 재화 이렇게 구분했었고요. 재화를 공급할 때 어떤 거래가 일어날 때 과세하느냐. 실제로 내가 돈 받고 공급하면 과세. 그게 실질 공급. 간주 공급은 실제로 대가를 받고 공급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급한 걸로 보겠다. 부가세에서 공급한 걸로 보겠다. 공급으로 되는 순간에 10% 공급은 매출이고요. 그러면 매출세액이 발생하고요. 매출세액은 반드시 납부하는 세금인 거야. 그러니까 공급했다, 공급받는다가 아니라 공급했다라고 하는 게 실질 공급이 있고 간주 공급이 있는데 이두 개는 다 부가세법상 매출세액이 과세가 돼서 세금을 신고 납부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세액이 과세가 되면 이 앞에 과표가 존재하죠. 과세표준이 들어와야 매출세액이 붙겠죠. 실제로 공급하면 상대방에게 물건 판 가액이 과표가 될 거고, 간주 공급은 과표라고 하는 금액을 실제로 공급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름의 과표를 정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과표는 시가가 되고요. 하나만 원가가 됐죠. 다 시가인데 누구만 원가냐면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일 때만 원가고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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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이렇게 가죠. 대부분은 시가, 얘만 원가. 이 앞에 과표가 만들어져야 세액의 10%를 부과하는 거니까. 자, 이런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간주 공급은 내가 나에게 내가 내걸 썼는데 그걸 공급으로 보래. 그러면 내가 내걸 썼는데 공급으로 보는 건 수천 개 중에 딱세 가지 케이스일 때만, 원, 투, 쓰리일 때만, 요때만 일단은 공급으로 보는 경우이고요. 회사가 개인에게 공급했을 때그 개인은 회사 근로자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외부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공급했다는 얘기는 사업 목적상 회사 내부에서 사용한 게 아니라 회사 외부에 개인에게 개인적인 공급의 형태로 제공했을 때 그때 과세한다는 얘기고, 사업상 증여는 대체적으로 이제 거래처에게 증정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걸 폐업하는 순간 다 토해내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예요.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이미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그에 대응하는 매출세액은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폐업하면 그것을 보따리 장사해가지고 팔면 그때는 매출세액을 과세할 수 없잖아. 이미 사업자로서 이제 과세가 될수 있는 요건이 끝난 상태니까. 그래서 이후에 얘를 언젠가 팔아먹겠지. 그럼 팔아먹은다면 나중에 팔든 지금 팔든 지금 팔아먹는 걸로 과세하겠다.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화는 세금 내고 폐업해라. 그게 폐업 시 잔존 재화였어요. 그래서 실질 공급은 우리가 알고 있는 매매 계약 또는 가공 계약, 그리고 또 가공 계약은 단순히 가공만 하면 용역 공급으로 보는 거고, 여기서 가공 계약이 재화 공급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자재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고 가공했을 때, 자재를 부담했을 때, 그러면 아, 자재가 포함된 상태로 공급하는 거니까 가공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걸로 볼게. 달랐죠? 이거 두 가지도 이제 전산회계 1급에 있었고요. 교환 계약이 있었고, 기타 등등의 경매, 일반 경매죠? 아니면 일반 수용, 환불 출자.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주 공급은 일반적으로는 공급은 아니지만 내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놓고 이런 용도로 썼다면 그것에 대한 제재를 하기 위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거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자가 공급이 있었고, 자가 공급은 내가 필요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상 필요해서 사용하는 건 자가 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아. 근데 단세 개에서만 과세하는 거예요. 딱세 개만. 세 가지의 케이스일 때만 자가 공급인 형태에 과세한다. 첫 번째는 과세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면세 사업으로 전용하면 매입세 공제를 원래 안 받아야 되는데 받았으니까 토해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비영업용 승용차, 지금은 개소세가 부과되는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비영업용 승용차와 관련된 부분은 차가 이 차와 관련된 그차 종이 8인승 이하의 1000cc 초과 승용차, 그리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25cc 초과하는 이륜차, 이두 개. 두 가지 케이스일 때. 그리고
영업용이 아닐 때. 그러면 비영업용. 그리고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이런 세 가지 케이스일 때 과세하는 것이고요. 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에서 나와 있죠. 이 부분은 전산료 1급의 영상에 있는 내용들을 또 똑같으니까 참고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자, 아랫줄에 여기 예제 있죠. 요 예제가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험은 대부분 뭐가 나오냐면 이 차가 자동차 회사가 이런 케이스죠. 자동차 회사는 자사 제품이 1000cc를 초과하는 승용차가 만든 거니까 원가 있고 팔면 시가 있는 거야. 근데 이 승용차가 그러면 이 회사에게는 뭐가 되겠어요? 제품이 되겠죠. 근데 그걸 안 팔고 업무상 내가 썼대. 이런 게 비영업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케이스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승용차는 아무리 현대 자동차 아니면 자동차 회사라고 할지라도 이 차를 매입할 때는 매입세 공제가 안 돼요. 왜안 되냐면 1000cc를 초과하는 비영업용이니까 이 회사가 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이유는 내가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영업용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얘는 매입세 공제 안 되거든요. 근데 매입세 공제가 안 되니까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지. 아, 그래? 그러면 얘 매입세 공제 안 되니까 내가 만들어서 쓰자. 그럼 만들 때는 제품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해주잖아. 그러면 공제 받아놓고 이 제품을 조용히 내가 업무상 쓰자. 그러면 모르겠지. 근데 이걸 모를까? 이게 이제 자가공급이 되는 거야. 자가공급 중에 비영업용 승용차. 그래서 이 경우는 이 제품을 내가 업무상 썼는데 업무상 사용한 그 자산의 형태가 유형 자산인 차량 운반구가 된 거죠. 그래서 위에 나중에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실무 프로세스 들어가면 위쪽에 매입 매출 중에 건별 넣어서 공급가액에다가 얼마 넣냐면 공급가액은 시가니까 시가가 2,500이잖아요. 얘가 왜 들어가냐면 2,500이 들어가야 부가세 매출세액이 10%인 250만 원이 붙으니까. 내가 내걸 썼는데 거래처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리고 분기에는 혼합으로 내려가서 요게 이제 회계 처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부가세 매출세액 250만 원은 내가 내걸 썼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공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세 매출세액에 250을 내야 해. 그런데 2,500만 원은 내가 분기할 이유는 없어. 왜냐면 내가 과세하기 위한 과세 표준이 2,500이라는 걸 신고할 뿐이지 2,500만 원을 내가 누구한테 받거나 2,500만 원짜리 제품을 쓴게 아니잖아. 우리는 얼마짜리 제품을 쓴 거예요. 1,500만 원짜리 만든 원가를 가지고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땐 8번 타계점 거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합계 금액인 1,750만 원이 내가 이제부터 사용하고 감가상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비용 처리해야 되는 유형 자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케이스로. 자, 그 다음에 또 아래쪽 보시면 개인적으로 누군가에게 제공했다. 그것도 공급.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은 우리가 회사 창립 기념품 같이 회사의 고가 제품을 종업원들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면 과세 목적상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상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회사가 직원들이 업무상 필요하니까 노트를 쓰세요. 식사로 먹으세요. 뭐 이런 것들은 공급하지 않아요. 개인적 공급은 회사 외부로 나가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는 무조건 개인적 공고를 안 보는 거. 직장 연회나 직장 체육비와 관련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제공했다. 선물로 준 거죠. 근데 이것도 과세하지 않아.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경조사, 설날, 추석, 창립기념 이런 거, 그리고 생일 등등등에 대한 경조사 때 직원들에게 우리 회사가 만든 제품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를 다 해버리려다가 예외사항을 준 거예요. 얼마의 예외를 줬냐면 한 사람당 1년에 1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하는 걸로. 그럼 만약에 10만 원 초과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공급으로 봐요. 어떻게 과세하냐면 직원에게 생일 선물로 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일 선물로 주는 거는 회사 내부상 업무상 쓰는 거 아니잖아. 업무상 쓰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과세할 건데 회사가 제품을 얼마짜리 제공했냐면 예를 들어 30만 원짜리를 제공했대. 원가가 30만 원짜리 제품을 제공하면 얘가 쪼개지는 거야. 10만 원까지는 과세하지 않고요. 초과된 20만 원에 대해서 간주 공급으로 보는 거야. 요거 시험에 곧잘 나오거든요. 10만 원까지는 과세 안 해요.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간주 공급으로 본다. 그러면 20만 원이 간주 공급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요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사업상 증여. 우리가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주는 거죠?
그런데 이때 견본이나 기부 같은 것들은 사업상 증여로 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매입세 공제 안 받아. 그럼 매입세 공제 안 받았는데 매출세액으로 과세하면 안 되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사업상 증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올 거야, 여러분에게. 요 내용 있죠? 여기 보시면. 제품은 원가가 5만 원이고 시가가 8만 원짜리인데 거래처에게 무상으로 증여했대요. 그러면 얘와 관련된 이 회계 처리를 어떻게 가냐? 건별로 바뀌면 안 돼. 왜냐면 증빙이 없고 부가세는 과세해야 되겠고. 무조건 건별이거든요. 내용은 아무거나 쓰시고요. 공급가액이라는 것은 과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과세표준 8만 원이 이 자리에 들어가 줘야 부가세가 10%인 8천 원이 이런 식으로 붙는단 말이야. 우리는 세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세금이라는 게 세금만 있어요. 과표가 있으니까 세금이 있어요. 과표가 있기 때문에 세금이 있는 거죠. 그래서 토탈 금액 88이긴 한데 8만 8천 원을 돈으로 주거나 돈으로 받거나 회계 처리를 하거나는 아니야. 이 중에 내가 회계 처리할 금액은 유일하게 8천 원뿐이에요. 자, 아래로 내려가면 이 분괴가 이렇게 된 거죠. 부가세 매출 세액은 8천 원을 신고 납부해야 돼. 이게 뭐냐? 이게 나에게 접대비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8천 원만 접대비가 아니라 내가 만든 제품을 제공했고 그 제품은 원가가 죽는 거고. 원가 5만 원이 죽으니까 접대비는 얼마가 되냐면 5만 8천 원이 되고요. 제품은 판매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8번 타계정 대체를 거는 거고. 자, 위에는 부가세를 신고하고 아래쪽에 회계 처리로 결산에 반영하고. 자, 요 예제. 요 예제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예제예요.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제가 지금 이 영상 아래쪽에 더보기란 있죠? 자, 더보기란에 잠깐 보시면 아래 재화 공급은 여러분이 학습하실 때 166페이지부터 세 가지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 중에서 뒤에 공부할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요 하단 부분에 있는 걸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간주 공급의 사업상 증여일 때 매입 매출 전표에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가 이제 유튜브 영상, 실무 영상을 제가 링크를 걸어드렸어요. 딱 시간 안에 들어갈 겁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게 4월 9일자 회사가 원재료를 가지고 있다가 직원, 거래처에게 선물로 준 거야. 이게 대표적인 사업상 증여거든요. 그래서 요 해당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입력하고 이 문제가 어떤 형태로 프로그램 안에 입력되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다시 요 아래쪽에 가서 간주 공급 중에서 요 사업상 증여 두 번째 거요. 98의 체크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자, 98의 기출 문제에 나왔었던 문제예요. 98의 기출 문제를 열어서 보시면 여기 1번 문제가 지금 여러분이 풀었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금액은 원가, 시가라고 하는 개념으로 적용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해당 입력하는 과정은 요 영상으로 좀 연결해서 학습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가 폐업 시 잔존재화 있죠. 이 중에 간주 공급은 세금 계산서가 원래 없어. 그러니까 다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건별이 되는 거예요. 단, 이 중에 세금 계산서가 유일하게 발행되는 게 얘였죠. 얘는 그리고 원가가 과세가 돼. 얘만 좀 특이하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시가. 그리고 나머지는 증빙들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모든 매출의 원가는 이 매출들은 14번의 건별 매출이 되는 거고, 얘만 11번의 과세 매출이 되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재화의 공급으로 아예 안 보는 거래들이 있었죠. 요 부분도 전산회계 1급의 내용에 있으니까 같이 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용역의 공급 있었죠. 어떤 것들의 용역인지, 건설업, 다양한 용역에 제공하는 거래들, 그리고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것들, 재화 공급과 용역 공급을 구분하는 표, 회계 1급의 영상에 있고요. 용역의 공급으로 안 보는 건 무상, 고용관계, 내가 내걸 썼다, 내가 내걸 먹었다, 만들어서 공급 못해. 용역은 무상으로 공급하는 건 공급으로 안 봐. 근데 유일하게 하나가 공급으로 보는 거죠. 그게 누구냐면 내가 상가 건물을, 사업용 건물을 특수관계인, 직계존 비속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 용역에 공급하면 부동산 임대한 거죠. 그럴 때만 간주 공급으로 봐. 딱 하나의 경우. 용역의 간주 공급은 딱이 경우에. 요게 경우가 말 문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이 아니잖아? 그러면 간주 공급으로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완벽하게 모든 게 충족돼야 돼. 일단 특수 관계인하고 거래했을 때야. 두 번째, 일반적인 주택 건물이 아니라 상가,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이어야 되고요. 무상이나 저가로 시가보다 낮은 가액, 아니면 아예 안 받거나 임대 용역했을 때, 그때는 간주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다. 요게 이제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용역의 간주 공급은 그게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화의 수입이 있었죠. 재화의 수입은 재화가 수입될 때 과세한다. 근데 보세구역으로 들어가는 건 과세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밖으로 나왔을 때 과세한다. 만약에 보세구역 내로 들어갔을 때. 여기까지가 과세 거래. 그리고 이제 객관식 문제가 있어요. 객관식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정리한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고, 지금까지 얘기했던 요 내용들은 해당 아래쪽 영상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좋죠. 자, 전산회계 1급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산회계 1급에 부가가치세 이론을 통해서 재화 공급에 대한 이론 세 가지 영상, 용역 공급 재화의 수입 요 영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간주 공급에 대한 사업상 증여가 매입 매출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그리고 실제 기출문제 98회에 나왔던 간주 공급 사업상 증여 입력했던 문제, 요두 가지 영상을 통해서 간주 공급이 시험에 매입 매출 전표로 출제가 되는 것을 미리 학습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무편은 실무만 쭉 진행하거든요. 근데 이론과 실무를 좀 연결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이 간주 공급은 실무편 입력할 때도 좀 중요하고요. 이게 연습이 안 되면 나중에 이제 실기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입력하는 거지? 이게 이유가 뭐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좀 헷갈리고. 나름 어렵다고 하는 게 간주 공급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이어서 이 부분은 해당 영상을 통해서 학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전산회계 1급에서 과세 대상에 대한 게 공부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모든 내용이 중복이고요. 제가 이제 회계 1급 영상을 여러분에게 이제 제공하는 영상을 촬영할 때 전산세무 2급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고요. 회계급에서 굳이 간주공급을 디테일하게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데, 디테일하게 공부했던 이유가 이게 결국은 세무 2급에 그대로 연결되니까 미리 중복되는 영상을 구분하려고 전산회계 1급 영상에서 세무 2급에서 해야 되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같이 학습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은 이 내용이 이해가 되어 있다면 객관식 문제만 다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쫙 정리하는 의미로 가져가시면 뭐 시험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해당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